저는 문경시장 재임 중에 다양한 장학 제도를 운영해 보았는데 아무래도 우리 주변에는 이 어려운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학생들이 용기를 갖고 이 장학 제도를 통해서 미래의 꿈나무도 키우는 그런 역할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선발 기준은 소외계층 아이들을 주로 아이들한테 줄 장학금인데 지자체장님이나 아니면 학교 교장 선생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아이들에게 고루고루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게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GDP 대비해서 지금 복지 비율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지자체에 내려줄 만한 이제 그런 재원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 이영애 대표님이 이끄시는 또 이 미래인재교육원에서 이렇게 민간 차원의 어떤 장학사업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또 좋은 계기가 될 것 같고 보편적인 어떤 부분도 추구하면서도 지자체장이나 교장 선생님들이 추천하는 어떤 선별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게 저희 심의위원들의도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많은 장학사업을 하고 있고 관주도에 왜 장학사업을 하는데 관주도의 장학사업도 필요는 하겠지만은 민간 스스로 자율에 의한 장학사업이 좀 빛이 나고 불이 붙어서 너도나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어렵고 힘드는 그런 소외된 계층에 좀 짐을 실어주고 도와서 국가에 좀 일을 큰 일을 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장학금을 한 번 지급한 게 아니고 또 두 번, 세 번 그 아이들한테 지속적으로 쭉 관심을 가지면 그 아이들이 또 거기에 더 성장을 하고 커갈 수 있도록 잘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게 또 취지예요. 그래서 미래인재 개발에서 하는 이 사업이 정말 소외계층 아이들한테 좋은 뜻의 장학금이 지급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은 그런 사랑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이 사랑을 다시 내가 사회에 돌려보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장학회는 단 한 번의 장학금을 주고 끝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또 뭐 분기별 아니면 반기 한 번이라도 모여서 저희가 같이 행사도 하고 그런 이어지는 사랑이 만들어지는 장학회를 꿈꾸시고 계시고 저도 그 뜻에 맞기 때문에 이렇게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족돼서 움직이는 그런 비록 적은 씨앗이지만 후대에 이것이 기초가 돼갖고 아주 커다란 저걸로 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으로. 가장 본인들이 힘들 때 누군가 우리가 장학회에서 어떤 도움을 줬을 때 그 아이가 사회를 밝게 보고 긍정적으로 밝게 보면서 누군가 나를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시는 분이 있고 나를 응원하시는 분이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나 자부심을 가지고 자라서 이 사회의 어떤 그런 하나의 미랄 같은 사람이 돼서 또 밝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자랄 수 있는 게 저희가 원하는 바인 것 같아요. 이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나에게 관심을 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세상에는 이런 어른들이 있어서 참 세상이 밝구나. 이런 거를 좀 가르쳐줘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장학회의 사업이 따뜻하고 좋은 거다.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제 장학회라고 하는 거는 처음부터 어떤 실행을 하고 먼저 실행을 되고 나서 그리고 우리도 또 모여서 자체적으로 피드백에 대한 평가도 해보고 그 평가를 보고서 우리가 고칠 점은 고쳐나가면서 이 사업을 키워나가면 제가 보기엔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기적인 후원에 의한 기부를 받으려면 사실 사단법인 갖고 조금 미약하고 재단법인이 돼야 됩니다. 재단법인은 장학재단의 경우는 정관승인을 받아서
법인이 설립되면 후원하는 법인의 경우는 법인세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개인의 경우는 연말정산 개인소득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 기반은 장학회를 운영하는 주최 측에서 그런 걸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목적을 뚜렷하게 새로운 걸 가지고 좀 출범을 했으면 하는 것이 기대되고 처음에 생각한 대로 그 장학회가 진짜 공익의 목적을 갖고 거듭나는 그런 장학회 발전을 기대하고 사실 우리나라가 아직 경제 발전에 비해서 기부 문화라든가 이런 게 아직 조금 약하거든요. 이번 이 장학회가 선구적인 역할을 하는 장학회로 이어질까 기대합니다. 우리 장학회에서 어떤 장학금을 받은 꿈나무들이 정말 세상은 아름답고 이 세상에 참 좋은 분들이 많고 뭐 본인이 되게 열심히 살아서 저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학회의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영애 대표님이 이제 출발한 작은 씨앗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 발을 내딘다는 건 굉장히 빅 스텝을 이제 나가는 거거든요. 이 빅 스텝이 멈추지 않고 점핑 스텝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